1995년 3월 20일 일본에서는 사상 최악의 지하철 가스 테러 사건이 발생합니다. 6천여 명이 중경상을 입고 10여 명이 사망한 이 사건의 배후에는 옴진리교 그리고 교주 아사하라 쇼코가 있었습니다. 일본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려서 옴진리교 국가를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결국 행동, 즉 테러 행위로 이어졌습니다.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그 신념 때문에 반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지점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. 신천지는 어차피 자기들만 구원받고 영생하는 존재입니다. 최근 신천지 한 집회 녹취록이 공개되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신들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했죠. 이런 내용들이 신천지 신도들로 하여금 도덕 불감증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신천지 자신들과 같은 믿음을 공유하지 않으면 갈라지라 라고 교육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발생하고 자신들과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단체나 사람 외에는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. 오히려 이 핍박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해서 정부에 제대로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만희 씨가 신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런 사고방식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씨는 메시지에서 이번 사태는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짓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시험에서 미혹에서 이깁시다 라고 말했습니다.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급성장, 마귀, 시험, 미혹입니다. 이 단어들이 신도들을 결속시키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. 급성장이라는 단어는 신천지 신도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. 성장했다 라고 주장하면서 매년 개최한 대형 행사가 신천지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습니다. 이 단어를 본 신도들 중 일부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. 그렇지, 우리가 어떤 단체인데 라고 말이죠. 또한 적군을 명확하게 설정했습니다. 바로 마귀죠. 두 번이나 사용했습니다. 그 마귀가 시험하고 미혹한다고 말했죠. 이 말은 결국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신천지 신도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결국 사이비 종교는 심리적인 문제입니다.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교주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고 신도들을 단속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직접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지를 통해서 신도들을 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들이 믿고 있는 신념이 여전히 이 사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. 신천지 신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. 신천지는 병에 안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? 신도들은 영생불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. 신천지 신도 여러분, 여러분은 지금 종교를 빙자한 사기에 속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 중독 현상을 끊으셔야 합니다. 주변을 돌아보시고 스스로 이 문제를 놓고 숙고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하루속히 그 거짓의 집단에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.